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아이고. 아, 뭐 참 어머니. 어머니 말 어머니 말투에서 바다가 보이네. 바다. 아, 그렇죠. 예, 거기 계신 분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아. 준하 씨가 먼저 그러면 승기비였고. 그럴게요. 부탁드릴게요. 예. 야, 이건 진짜 미역반 물반이다. 이제 성게 투하만 하면 돼요. 자체에서도 또 이게 국물 나오거든요. 나오지, 나오지. 끓기만 하면 돼요.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했는데 네. 오, 다 했나 봐, 다 했나 봐. 양이 이거밖에 없었어. 전화 실로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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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오시다. 이거 진짜 성게를 무지하게 많이 넣고 와.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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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 봐, 냄새 봐. 와, 성게 봐, 성게. 내가 생각해도 참 잘 끓였다. 네. 아, 냄새 그래. 정준하 씨가 사실 정승을 드린 승민이었고 오늘 주인공 이제 미역을 영철이 그 저 집에서 가져온 미역이니까 가지고 네 괜찮은 맛을 한번 보세요 오늘 주인공 과연 엄마의 그 집에서 먹다 Though we gotta say goodbye for the summer. 엄마가 느껴집니까? 엄마가 느껴져요. 아~ 엄마의 미역 냄새가 있어요. 엄마 느껴가고 좀 비슷해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그냥 엄마 미역국이라고 해도 믿고 그냥 먹을 정도로. 아, 진짜. 아, 뿌듯하네. 아, 진짜 농담으로 잘 끓이시는데요? 어, 들어오셨다. 제가 드릴까요? 국물 좀 먹어. 네, 안녕하세요. 아, 자기가 여기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아. 그럼. 야, 근데 너 생기도 웃긴다. 너 마이크 딱 차고 있으면서 뭘, 유효가 있는지. 아니, 마이크 차고 있으면서 여기서 프로야. 이 앞에서 생민이 프로야. 그럼 앉아도 돼요? 예. 여기요. 아, 생민이는 언제부터 둘이 친해진 거야? 직속 선배잖아. K본부 직속 선배. 형 10기구나. 아, 걔 기수 선배구나. 소고기 그거 된장볶음인데. 아, 이거요? 그럼도 들어. 그 밥도둑으로 쓰는데, 그다음. 잘하네. 이게 형님이 드실 줄 아시나요? 이 귀한 건 어디 있어요? 이건 드시면 맛있어. 내가 되게 배고프셨나 봐요. 앉자마자 밥 두 숟갈 남았어요. 거기도 시원한 향기 좀 에다가 이렇게 좀 볶아서 하면은 국물 아주 근데 진짜 아니 속도로. 와. 너무 재밌네. 흘렀대. 하나, 둘, 짜라잔, 짜잔. 와! 형님,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어미가 힘들게 모은 유산을 너희에게 물려주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우리가 상속을 받으면 뭔 짓을 오지 말라고. 와. 너무 재밌네. 흘렀대. 하나, 둘, 짜라잔, 짜잔. 와. 와. 야, 이거는. 자. 맞네, 아빠. 야, 아까 가비도 먹었어. 오빠, 홍합찜을 여기다 찍어 먹는 거야. 야, 그러니까. 그래. 그 소스 어딨지? 소스. 소스. 그 소스 찍어 먹어라, 그래. 야, 아주 어딨는데, 근데 진짜 좀 아니. 홍합찜만 어때요? 홍합찜만. 홍합찜 되게 맛있고 담백하네요. 소스랑도 잘 맞고 이게 쫄깃쫄깃 쫀득쫀득하면서 그래, 짠맛이 안 나네요. 또 짠맛이. 울산에 엄마의 그 어떤 그 홍합하고 가평의 어떤 심진 씨의 그 양념이 만난 거냐? 가평과 울산의 만남이죠. 그러네. 네. 안 먹는다 나는. 괜찮네. 좋아. 야, 그거 좋다, 시작 좋네. 그래, 좀 한 20개 정도. 야, 홍합이 질이 좋아하지. 와. 이렇게 해서 같이. 갑천과 울산의 만남. 러브샷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일단, 와인은 없더라도, 말배기 없더라도, 그냥 그렇게. 그래. 고마워, 정말. 땡큐.
delicious. Very nice. Wow. Amazing.